오늘은 뭘 할 거냐? 첼시 선수들 훈련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대기를 타면은 사인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훈련 끝나고 나오는 선수들한테 사인이나 셀카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 가능하다고 인터넷에서 봐가지고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가도 뭐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지 않으면은 사인은 뭐 받을 수도 없겠죠? 근데 보통 경기 전날이나 이틀 전에는 모여서 훈련을 한대요. 그리고 마침 내일이 첼시와 리즈의 경기가 있는 날이어서 다 같이 모여서 훈련을 하지 않을까. 하루 전날 이제 호흡 맞춰보고 멘탈 훈련이든 뭐든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런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훈련장이 있어서 가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보통 11시에서 12시까지 그때까지 시간 맞춰서 가라고 인터넷에 적혀 있었는데 허탕칠 확률이 더 많겠지만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3번 출구로 나오는 버스 스테이션이 여기에서 길드 포드라는 곳을 찾아서 플랫폼을 찾아서 기차를 타면 됩니다. 기차를 타고 설레는 마음으로 첼시의 훈련장을 향해 갔습니다. 비가 오면 선수들이 그냥 집에 가는 경우가 많아서 날씨가 맑은 날에 가는 게 좋다고 하네요. 찾았습니다. 코베맨 스토크 디아베나. 여기서 10분만 걸어가면은 첼시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훈련을 할까 하는 사람들이 내일 경기가 있으니까 하겠지? 여기까지 왔는데. 첼시 선수들인 것 같은데요? 나무에 달아서 잘 안 보이잖아.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팬들도 구경 중이거든요.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뭐 완전히 그냥 작은 조용한 마을이네요. 여기가 첼시 훈련장입니다. 첼시 풋볼 클럽. Player will not sign autograph at this ground. 여기서는 사인을 안 한다는데. 들어가 봐야 되나? 경비가 있는데 물어봐야겠다. Later. 경비 아저씨가 길가에서 기다리래요. 여기까지 왔는데.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길가에 죽으려 앉아 1시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또 대기하는 팬들이 생기네요. 지금 12시쯤 됐는데 같이 기다리는 동지들이 생겨가지고 좀 낫네요. 좀 더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긴장되니까 똥마려운데 옛날에 LGOT나 잭스피스를 기다리던 팬들의 마음이 이랬겠지? 우리 영화들 언제나 올려놔. 저까지 합쳐 8명 정도의 팬들이 훈련장 앞에서 선수들을 기다렸습니다. 마르코스 알 마르코스 알론소가 나왔었는데 팬들 보더니 그냥 따봉 날리고 바로 가셨습니다. 이게 그냥 있는다고 무조건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이렇게 오라고 손짓을 한대요. 그래야만 이렇게 사인을 받거나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땠어요? 안녕하세요. 허드슨 오드입니다. 허드슨 오드이. 사인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허드슨 오드이. 와, 떨린다. 몸이 너무 떨린다. 와, 너무 긴장돼. 너무 젠틀하고 너무 멋있는데? 냄새도 엄청 좋은 냄새나. 아주 강한 향수 냄새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아, 티모. 베르노. 아. 월요일도 그냥 갔네요. 날씨가 추우니까 창문 내리기가 싫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 그 뭐지? 하베르츠. 하베르츠, 하베르츠. 애기만 사인해주고 가는 거. 꼬마가 들고 있는 이 축구공에만 사인을 해주고 하베르츠는 떠났습니다. 저 애기가 진짜 활약이 엄청 뛰어납니다, 지금. 선수들 올 때마다 축구공 들고 사인해달라고 난리 피우고 있어요. 하베르츠처럼 어린 팬들에게만 사인을 해주는 선수들도 있다고 하네요. 강태인가?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강태와 루카코가 같이 차를 타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야 어디 갔대? 저 안에 리스 제임스 있나봐요. 마운트, 마운트. 마운트가 마운트. 이 하울이 원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Can I have a selfie? Yeah, cool. Thank you very much. Oh my god. 마운트 진짜 팬서비스 짱입니다. 사인 다 해주고 사진 다 찍어주고 엄청 웃어주고 오늘부터 가든트다 가든트 진짜. You're best. 그렇게 마운트 저에게 따봉을 날리며 집으로 갔습니다. 에이튼 마운트 진짜 너무 짱이다. 나 아직까지 심장이 떨려. 남자한테 이렇게 심장 떨려본 적 처음이야. 미안하다. 내가 항상 피파에서 너 능력치가 그렇게 안 좋아서 안 썼었는데 나 항상 너의 팀이 되겠습니다. 버드슨 오돌이랑 메이슨 마운트 이렇게 사연 걸렸습니다. 대기하던 팬들도 다 가네요. 마지막 단독 후회차가 가가지고 다 이제 집에 갑니다. 깡패 사인을 못 받아서 아쉽지만 허드슨 오도이랑 메이슨 마운트 사인을 받았습니다. 웃기지 않는 날이었네요. 헬시 훈련장 앞에서 경기 하루 전 이틀 전에는 무조건 훈련이 있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기다려서 사인이나 셀카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하다. 오늘 행복한 날이야. 오늘은 여기서 끝.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뵙죠. 오늘은 어디로 갈 거냐? 오늘은 월요일이고 수요일 날에 리즈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의 경기가 있습니다. 경기 이틀 전에는 그래도 훈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리버풀 훈련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니폼이랑 사인펜이랑 들고 리버풀의 훈련장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훈련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가보면 알겠죠? 그렇게 버스를 타고 리버풀의 훈련장 악사 트레이닝 센터를 향해 갔습니다. 저쪽 앞으로 쭉 가면은 리버풀 훈련장이 나옵니다. 아직 태풍 때문에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씨긴 한데 그래도 비가 안 와서 선수들이 퇴근길에 그래도 좀 서주지 않을까? 이게 전에 저쪽 메로드 트레이닝 센터에 있을 때는 인터넷에 어느 정도 정보가 있었거든요. 여기 훈련장으로 옮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디서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뭐 선수들이 좀 많이 서주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 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뭐 그냥 가보는 거지 뭐.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네. 지금 도착했고 경비 아저씨가 이쪽 구석에서 기다리고 있으래요.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오시길래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왜 웃으시면서 오더니 선수들 기다리러 왔냐고. 기대된다. 아 제발 나와주세요. 그렇게 또 주거려 앉아 리버풀 선수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기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차 타고 가던 어떤 아저씨가 저 보더니 여기서 기다리는 거 아니라고 후문에서 기다리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리버풀 훈련장을 구글맵에 찍으면 정문으로 안내를 해주는데요. 선수들이 오가는 통로는 뒤에 있는 후문이라고 합니다. 이 공장이 있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반대편 후문이 있는 쪽이에요. 옆에는 공장이 있고 여기 또 악사 트레이닝 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선수들이 지나다니는 곳 같아요. 안에 페라리 주차되어 있는 것도 봤거든요. 저 경비원 아저씨도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러고 저쪽 경비 아저씨는 저기서 기다리라고 하고 여기 경비 아저씨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고. 근데 잘 들어보면 안에 선수들이 막 소리 지르는 게 들리거든요. 여기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아까 그 아저씨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 영상을 혹시 보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문에서 기다리지 마시고 공장이 있는 곳 옆쪽 이 입구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동지들이 생겼다. I want bus. Yeah. You hope. Yeah.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Oh, South Korea. Yeah. We are from Norway. Oh, Norway. Have you traveled all the way? Yeah, now I'm traveling in UK now. Oh, okay. Now visit all over the Premier League team stadium now. Oh, okay. Yeah. You like football? Yeah, I love. 어, 살라야?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고 살라는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반다이크 티셔츠에 산 보람 있게 반다이크만 만나도 대박일 텐데. 아, 마네. 아, 잘 보이지도 않아. 엘리어. 걔는 아직 아빠 차 타고 다니나 봐. 귀엽네. He can drive. He's a champion. Once he got kneed in the head by Ramos, he just it was over. 어 누구냐? 어 손살 같지가 않아.
Calm down. Let's go to his car. 아, 리버풀 너무 빠르다. 반다이크까지 갔네요. Bobby. Signature for him. Bobby Firmino. Signature. 어, 피르미노. Oh, 선수들이 대부분 그냥 퇴근을 했고 팬들도 모두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 가네요. 사인 진짜 안 해준다. 아, 이게 구단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 다들 사인을 안 해주네요. 애기 데리고 사인 좀 해달라고 이렇게 피르미노한테 얘기했는데 피르미노도 보면서 되게 안타깝다라는 표정으로 사인해주고 싶은데 이게 뭔가 구단에서 지침 때문에 못한다 뭔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고. 야, 다 가네 다 가. 내일 다시 또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될 때까지 해. 오늘은 뭐 클롭한테 혼나가지고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잖아. 내일은 좀 괜찮을 수도 있어. 내일 다시 와보도록 하죠. 도착했을 땐 살라를 보러 온 이집트인 두 명이 있었습니다. 와, this is Melo the training center. Egyptian national. I'm the Egyptian national. 와, 와. 오늘 오후 훈련이 있나봐. 선수들이 지금 출근하네요. 이날은 오후 12시에 도착했었는데요. 선수들이 오후 1시쯤부터 출근을 하더라고요. 아놀드, 아놀드. 어제는 다 갔는데 오늘은 그래도 한 명이라도 서주지 않을까? 멀리서 온 듯한 동행인이 이렇게 티셔츠 흔들고 있으면. 현재 시간 저녁 5시 반. 선수들이 나오지 않는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바이러스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너무 춥다. 갑자기 바람이 엄청 불기 시작하더니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모르겠어요. 방금 못 찍었는데 클럽도 갔어요. 그냥 다 프리패스인데 오늘도? 뭐지? 아, 로버트슨. 아놀드라고 합니다, 아놀드. 치킨, 치킨. 자, 이거 좀 봐주세요, 이거. 와, 눈도 안 마주치고 가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10분 남짓의 영상이지만 이틀 동안 10시간을 넘게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 사인은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 진심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역시 삼겹살이 최고야. 이틀 연속으로 갔는데 실패했네요. 리버풀이랑은 인연이 아닌가봐요. 코로나 때문에 리버풀 선수들이 사인을 잘 안 해주는 게 아닐까. 팀에서 지침 같은 게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 리버풀 사인 받기 진짜 힘드네. 사인을 못 받아서 화가 난 마음보다는 와, 얼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만 계속 들어가지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와, 영국에 온 후로 제일 추웠던 날인 것 같아요, 오늘이 진짜. 아니면 뭐 리버풀 선수들이 제 영상을 본 걸 수도 있죠. 뭐야, 제 첼시 팬인데 왜 리버풀에 사인 받으러 왔어? 아, 안 해줘 하고 그냥 간 걸 수도 있지. 어쨌든 리버풀은 티켓 예매하는 것도 힘들고 사인 받기도 굉장히 힘드네요. 지금 상황이 잠깐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나서 리버풀 선수들 사인 받으러 가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인을 못 받더라도 선수들 차 구경하는 것도 재밌고 거기 모여있는 팬들이랑 얘기하면 또 재밌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다 하나의 추억이 되는 거죠. 여기에도 사인 받아가지고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 그래도 이것도 구독자 이벤트로 상품 내걸겠습니다. 리버풀 훈련장의 공기 를 센 티셔츠 이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끝.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제발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서 혹시 사인 받으시는 분들 저한테 DM으로 자랑 좀 해주세요. 내일은 리버풀과 리즈의 경기를 보러 갑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뵙죠. 굿바이.
자, 오늘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맨체스터 시티 훈련장으로 갑니다. 선수들에게 사인을 받으려고 지금부터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맨유에서의 스디센 실패를 겪었지만 리버풀에서도 그랬듯이 리버풀에서 실패하고 에버튼에서 대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에는 뭔가 느낌이 좋아. 그리고 맨시티는 되게 사인받기가 굉장히 쉬워 보이긴 하더라고요. 일단 훈련장 위치가 맨체스터 시티 경기장 바로 옆에 있는 맨체스터 시티 아카데미 스타디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훈련장이어가지고 굉장히 기다리기 편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어디 길을 나서봅시다. 벨로파크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맨시티의 북문인데요. 선수들이 출근할 땐 남문에서 출근하고 퇴근할 때는 북문에서 퇴근한다고 합니다. 시간은 12시 반 정도 됐고 선수들의 퇴근을 기다려보면 될 것 같군요. 그렇게 벤치에 쭈그려 앉아 선수들의 퇴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경비 아저씨가 지금 선수들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러면 오늘 오후 훈련이 있나봐. 경비 아저씨가 굉장히 친절하시네. 그러면은 저쪽으로 가봐야겠습니다. 남문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네. 깃발이요? 아, 네. 아, 한국분이세요? 네, 저 지금 뭐 지금 한 네다섯 명 들어온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럼 멈췄어요? 아, 저 안 멈췄어요. 아, 그래요? 이상하네. 별로 안 멈춰주나? 그 고급 잔데? 말해주지. 리안! Come on, 리안! 따봉만 날려. 세 명의 선수가 들어간 후 또 한참을 기다렸지만 슈퍼카의 시우도 안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다른 입구에서 아마 출근하고 지금 저쪽 트레이닝 그라운드에 물 뿌리는 거 보니까 곧 훈련을 시작한 것 같거든요. 출근길에는 일단 실패했고 퇴근길을 또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제지엔 역대 훈련장에서 기다린 것 중에서는 제일 행복하네. 기다리면서 맥도날드도 먹을 수 있다니. 다시 또 롤스 게이트로 왔습니다. 근데 이쪽에는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 선수들 여길로 퇴근한다 했는데 오늘 오후 훈련이니까 저도 한 6시까지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4시입니다 그렇게 또 북문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역시나 고급 차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여기서 저녁 6시 넘게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선수들이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슈퍼카로 보이는 게 1도 안 나왔어요. 서문이나 아니면 다시 또 남문으로 퇴근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보니까 선수들 출근길을 좀 더 늘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서 철수하고 내일 아침 일찍 좀 남문에서 선수들의 출근길을 좀 늘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인받기 굉장히 힘들구만. 내일 아침 일찍부터 달려보도록 하죠. 지금은 아침 7시 40분쯤 됐고 오늘은 제발 선수들을 한 명이라도 만날 수 있기를. 아, 오늘은 뭐 날씨도 좋고 맨시티 선수들만 딱 만나면 완벽한 하루가 될 텐데 말이야. 아, 추워. 또다시 이곳에 도착. 오늘은 수확이 있었으면 좋겠군요. 일단 도착했는데 오늘도 아무도 안 기다리고 있네요. 내가 일찍 온 건가? 선수들의 출근을 기다리며 남문에서 쭈그려 앉아 기다려봅니다. 아침부터 이게 뭔 뜻이야? 有看到谁进去了吗? 에? 有看到谁进去了吗? I'm not Chinese.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중 중국 팬분이 오셨고 같이 기다리게 됐습니다. 저 아저씨 또 사진 찍는다. 저 앞에 기자분이 계시거든요. 저분이 사진 찍고 있으면은 선수들이 나타나요. 여기 보세요. 왔죠? 아케인가? Can I get an autograph? Yeah. Can I get a game jersey? Yeah, we'll try to get one soon. I don't have one here now, but. 오, 아케. 와, 아침 일찍 나온 보람 있다. 빌포드는 있나 봐요, 안에. 아, 빌포드? 아. 오, 헬로. 오, 제수스. It's really difficult. I have tried. Oh, really? Oh. I have tried him for like 10 times. This is the first time he's up. Oh my god. Oh. Who's that? Sterling. Ah, you changed the car. Oh. Oh my god, Sterling. He's nice. Nice car. Can I get a selfie? Darling. 진짜로 모든 피로가 사라집니다. 감사.
착하네. 일단 오늘 활약을 해주신 중국 팬분이 이미 다 선수들이 출근한 것 같다고 길을 떠나고 계십니다. 그래도 3명이나 많았네요. 가브리엘 제수스, 나다나케, 라힘 스토링. 출근길 살짝 좀 아쉬운데 좀 시간 뻐기고 있다가 퇴근길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행복하다. 아, 기분이 너무 좋다. 날씨도 좋고 사인도 받았고. 진짜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씻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피곤했거든요. 지금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이게 훈련장 찾아가는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선수 한 명만 만나도 피곤이 다 사라지는데 3명이나 만났으니까. 아, 훈련장이 또 바로 경기장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네. 경기장도 한 번 더 이렇게 구경할 수도 있고. 디비스도 어웨이 유니폼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난 이렇게 그라데이션 들어간 게 너무 예쁘더라고. 너넨 덕배 챔스 버전. 여기가 바로 유명한 만수르가 만든 경기장 바로 앞에 트램. 바로 이제 경기장 샵의 뒤에 있는 트램입니다. 오늘도 나오셨네요. 그렇게 구독자분과 함께 국문에서의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오, 뭔가 좋은 차? 어, 김 좋아, 김 좋아. 오! 와우. 땡큐 베리 마치. 땡큐. 바이. 너무 편하게 웃어준다. 진짜 생겼네. 어, 너무 커. 아, 니가 어디 가요? 맨시티 사랑해요. 로드리의 사인을 받고 북문에서 더 기다렸지만 몇몇 고급차들은 북문이 아닌 서문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문을 포기하고 다시 서문으로 가서 선수들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곳이 서문입니다. 아까 그 중국 분이신 것 같은데? Hello. You see the player? Yeah. Oh, who? You are so late. Everyone has gone. Who you want? Kevin De Bruyne. Already left. Already left? Okay. Kevin De Bruyne, Cancelo, Laporte. I don't think he left this game. 맨시티 훈련장은 입구가 동서남북 네 개다 보니 선수들을 만나는 게 너무 복불복이었습니다. 덕배형 제일 만나고 싶었는데. 덕배형은 남문 쪽으로 해서 퇴근했다고 하네요. 아쉽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엄청난 수확이었다. 그것만 해도 만족해요. 덕배형을 제대로 못 본 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좋았다. 이제 맨체스터에서의 여행도 마무리됐고 다음 주면 저는 버리를 향해서 또 걸어가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맨체스터까지 들러서 남은 구장이 세 구장밖에 안 남았네요. 처음 영국 왔을 때만 해도 이거를 다 해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세 구장 남았고 앞으로의 여정도 더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훈련장 캐링턴 훈련장으로 갑니다. 가서 선수들에게 사인을 받고 셀카를 찍으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훈련장은 버스 타고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일이 맨유랑 토트넘 경기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모여서 다 같이 훈련을 할 것 같고 바로 가보면 되겠군요. 호날두가 사인을 해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럴 일이 전혀 없겠지? 호날두 사인을 받으면 유니폼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여기 맨체스터 앞에는 축구 박물관도 있는데 거기에서 호날두 사인 유니폼을 팔고 보니까 사인 유니폼을 700파운드에 팔더라고. 원래 유니폼이 한 80파운드 하니까 가치가 거의 한 10배 정도 올라가죠. 그걸 아는지 날강두는 사인을 잘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봐야 알겠지. 길을 나눠봅시다. 이곳이 맨체스터 밑에 있는 캐링턴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20분 정도만 걸어가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훈련장 캐링턴 훈련장이 있습니다. 여기 기다리는 팬들도 있고 이곳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훈련장 A1 트레이닝 그라운드입니다. 경비 아저씨가 건너편에서 기다려 해서 이렇게 다 대기 중입니다. 진짜 기다리는 게 더 힘들다니까 차라리 6시간 걷는 게 나아. 훈련장에 오신다면 꿀팁,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 초코바 같은 과자를 사오시고 물은 많이 드시지 마세요. 주변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맨유 팬이 아니다 보니까 맨유 사인보다는 오마이도 사인이 더 받고 싶다야. 기다리는 건 너무 지루지루. 올리비아 지루. 그렇게 또 훈련장 앞에 쭈그려 앉아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스테이 not out player? Yeah, yeah, play is in today, my friend. Yeah. Race time? 아, 뭔가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건가?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 뭐라고 하셨는지 알 수가 없네. 일단은 기다리던 팬들이 다 떠나버렸고 혼자 남았습니다. 왜 다 가는 거지 근데? 아저씨가 뭐라고 했는지 뭔가 얘기를 했는데 다 가버렸어. 뭔가 늦게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팬들이 다 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훈련장 앞에서 기다릴 때만 이렇게 날씨가 안 좋고 추운 거야 나는. 훈련장에서 기다리는 거는 선수가 한 명이라도 서주면은 피로가 말끔히 사라지거든요. 선수들이 그냥 가버리면은 힘이 너무 빠져요. 또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거기에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리버풀 훈련장에서 기다렸을 때의 트라우마가 떠오르면서 점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일단 또 비가 또 많이 오기 시작했고 기다리던 팬들은 날씨가 안 좋아져가지고 다 집에 갔고 오늘 아무래도 선수들이 사인을 잘 해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 일단 오늘은 여기서 퇴장. 오늘은 철수. 다음날에 다시 한번 와보겠습니다. 날씨가 안 좋으니까 와 기다리기도 너무 힘들고 팬들도 얼마 없어가지고 얼마 없는 게 아니지 나밖에 없지. 다음날 다시 와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사인 받기가 좀 많이 빡센 것 같은데요? 다음 날을 계약하며 그렇게 첫 번째 훈련장 방문은 실패했습니다. 짜잔, 오늘은 햇살이 이렇게 비치는 아침입니다. 엊그제 토트넘 맨유전에서 만난 구독자분이 오늘 맨유 훈련장 가신다 하셔가지고 같이 동행하기로 했거든요. 아 그래도 혼자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다. 구독자분이랑 유튜버 한 분 계셔가지고 같이 사인을 받으러 맨유 훈련장으로 갑니다. 오늘은 뭔가 든든한 느낌이야. 같은 한국분들이랑 기다린다는 게 너무 좋아요. 이게 훈련장에서 기다리면은 할 게 너무 없고 심심해 죽을 것 같다는데 그래도 오늘은 같이 여행하는 느낌으로 맨유 훈련장 앞에서 대기 달려고 합니다. 아 오늘은 날씨도 좋아요. 아 느낌이 좋은걸? 아, 안녕하세요. 지금 오전 훈련 한 것 같아요. 오늘 되게 빨리 하네요.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 네. 다음 날 오후 경기면 무조건. 아 오전 훈련을 하는구나. 그동안 오전 훈련을 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저는 엊그제 갔었을 때는 네. 아예 그 국문 뚫고 들어갔었거든요. 거의 훈련장 앞에서도 그냥 대기 탈 수 있더라고요. 거기서 대기 타면은 저는 안 좋잖아요 근데. 그런가? 맨유의 훈련장은 북문과 남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엊그제 저는 훈련장 정문에서 기다렸었는데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선수들도 잘 안 서준다고 합니다. 훈련장의 북문은 호날두가 다니는 쪽이어서 수많은 팬들이 그쪽에서 기다린다고 하고 훈련장의 남문은 카바니, 부페, 산초 등 대부분의 선수들이 지나다닌다고 하네요. 저기 있는 차단기 있는 쪽이 기다리면 저기구만. 자, 동양에서 멀리 왔습니다. 오, 링가드? 링가드. 축신 링가드는 그렇게 떠나갔고 팬들은 훈련장의 길거리에 각개전투를 하며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래는 한 곳에 모여있게 경비가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이 팬들이 이곳저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이 멈춰서 사인을 해주기에 굉장히 애매할 것 같았습니다. 한 군데에 다 같이 모여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저쪽에서 멈추는데? 호날두는 이런 식으로 경호원과 함께 동행한다고 합니다. 아, 눈앞에서 호날두를 놓쳐버렸어요. 저 사람들은 받았나? 우마. 와. 이게 크리스티아노 쌀? 오 마이 갓. 와, 오 마이 갓. 와. 딱 이 여성분만 해주셨네요. 호날두 광팬 분이십니다. 와, 와우. 와우. 이 여성분 호날두 사인 받으려고 호날두 브로마이드로 도배를 한 채 몇 주 동안 기다렸다고 합니다. 호날두가 사인을 해주긴 해주네요. 혹시 호날두 사인을 받으실 분은 이렇게 호날두의 사진을 텐트 들고 다니셔라. 감사합니다. 너무 부럽다. 아 이게 너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어디서 쓸지 모르네. 자, 여자.
화 많이 나네요. 저 아저씨는 맨시티 팬인데 호날두 사인 받아서 유니폼 팔려는 대팔렘이라고 합니다. 저런 불순한 위도를 갖고 있으면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호날두를 보내고 다시 또 남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끝없는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오, 왜 그냥? 부르는 거. 네, 부패였어. 제발. 결국엔 성비였다. 맨유에서의 사인 받는 거는 제대로 실패했네요. 오늘은 착하다는 카바니랑 마타도 안 써주고 호날두의 사인을 구경만 했네. 야, 너무 아쉬웠지만 다음에는 맨시티의 사인을 받으러 또 도전해보겠습니다. 맨유에서의 사인 받기는 아쉽게 실패했지만 며칠 동안 기다리면서 호날두의 브로마이드를 도배를 하고 다니면 호날두가 사인을 해준다라는 재밌는 사실도 알아냈고 즐거웠던 맨유에서의 사인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This is a service to Piccadilly. The next stop will be Cornbrook. 안녕. 자, 오늘은 어디로 갈 거냐? 오늘은 에버튼의 훈련장으로 갑니다. 에버튼의 훈련장은 리버풀에 있는 헤이로드역 근처에 있는 USM 핀치팜이라는 훈련센터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데는 1시간 정도 걸리고 지금 시간은 9시 반이고 12시 전까지는 가야 선수들이 만약에 오전 훈련을 한다면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훈련장 갈 때는 12시까지 갑니다. 내일 또 맨체스터 시티와 에버튼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또 훈련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어서 일단 오늘 가보려고 합니다. 준비한 거는 델리 알리의 유니폼, 프랭크 램파드의 유니폼, 램파드 감독에게 사인, 델리 알리에게 사인. 완벽한 계획이야. 사실 에버튼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2006년 때부터 첼시 팬이었고 지금 프랭크 램파드 감독이 에버튼 감독을 맡게 되었죠. 램파드는 저의 어린 시절의 우상이었거든요. 진짜 영웅이었거든요. 와, 램파드 감독 만나면 나 진짜 어떤 기분이 들지는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럼 일단 빨리 출발해볼까요? 출발합시다. 하고 있는데 리버풀 훈련장에서의 선수들이 사인을 다 안 해줬어가지고 살짝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에버튼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 Thank you very much. 헤이로드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걸어서 한 20분 정도만 가면은 에버튼의 훈련장, 핀치팜 훈련장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긴장되냐? 이게 뭔가 레전드를 만난다는 그게 있어서 그런지 첼시 훈련장 갔을 때보다 더 떨리는 게 있어요. 여기구만. 나는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기 뒤에 있는 애기들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에 델리 알리는 서줬었대요. 보니까 에버튼 선수들은 좀 많이 서주는 것 같긴 해. 제발 여기다가 사인을 해주세요. 솔직히 걸어다니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더 힘들어. 가만히 서 있으면 할 것도 없고 심심해. 잘 노네 얘네들. 그렇게 훈련장 앞에서의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Yeah, maybe. One hour later. 멈췄다. 첫 번째로 멈춰준 선수는 에버튼의 레프트백 미콜렌코였습니다. 미콜렌코는 우크라이나 선수인데요. 최근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어두운 표정이었지만 기다리던 팬들에게 모두 사인을 해줬습니다.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미콜렌코의 사인입니다. 아, 우크라이나 표정이 많이 어두웠어. 미콜렌코. 오, 또 차 나온다. 차 나온다. 아, 두 번째로 나온 선수는 두크레였습니다. 빨리 가봐야 하는지 기다리던 팬들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며 퇴근했습니다. 그래도 미안하다고 하고 저렇게 가주니까 얼마나 좋아. 안드레 고메즈였네. 손흥민 선수에게 깊은 댓글을 받았었던 안드레 고메즈였죠. 킴, 마이클 킴입니다. 마이클 킴. 브라워? 나요. 살짝 웃어주시면서 사인을 해줬습니다.
Hello. Thank you very much. 오 뭐야 그 또 미나다 미나. Hello. Good. Yeah. 미나의 사연. 그거 못네. Alang. Alang이랑 히샬리송 같이 가네. 와 브라질 듀오 히샬리송과 알랑. 아, hello. 어디? 방주야. 어, 땡큐. 이 사운드 백 파이브 사운드. 감히 좋아. 좋았으나 바이바이. UOB. As I said to you last time, there's a YouTube video and they all said to the place. Townsend? Bandobi? Who's this Beethoven Jaldi? Gordon. Oh yeah, come see me. Yeah. Anthony Gordon. Hello. Hello. Plane tomorrow, man. I hope so. I don't know. What the fuck is the sign? I don't know. 순식간에 선수들이 한 10명 정도 사인을 엄청 받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 진짜 대박 대박 오늘. 할리 형 또 만나다니 너무 좋아. Hello. Oh my god. Can I have a selfie? Yeah. Hello? Oh, yeah. Dele Alli uniform, Dele Alli sign, but don't go. He's the goalie. Oh, he's soft. Jin 지금 약간 정신이 없고 현기증이 올 것 같은 상태. 모든 선수의 사인을 다 받는 것 같은데. 그리고 델리 알리의 사인도 이렇게. 와 미쳤다 진짜. 센트라고 착하냐 에버튼 애들. That's what he is, a baller. Baller, stroke footballer. Lads, see you later. See you later. You waiting for Frank Lampard? Yeah, yeah. 이제 선수들은 다 퇴근한 것 같고 램파드 감독만 남았습니다. 이제 코마애들이랑 기다리고 있습니다. 4명이서 이제 마지막 기다리. 램파드 감독은 보통 4-5시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3시 정도고 한두 시간 더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램파드 사인만 딱 받으면 돼. 이거는 제가 옛날에 이탈리아 여행 갔었을 때 레트로 축구 유니폼 파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산 거였어요. 원래는 잠옷으로 입으려고 갖고 왔던 건데 사인 받으면 모셔놔야지 이제. One hour later. 아저씨가 램파드 나온다고 하신 것 같거든요. 오 마이 갓 랜드. 하이. 오 마이 헬로. 오 마이 갓. 샘파디 유어 마이 히어로. 아, 땡큐. 어. 네, 자. 아, 그냥 이렇게 해주죠.
고딩 시절 항상 첼시 경기를 챙겨보며 TV로만 봐왔던 램파드 덜덜 떨면서 사인을 받고 사진도 찍으니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굿바이. 와 미쳤어. 와 나 진짜 와 램파드 만났어. 와 램파드 진짜 제 어린 시절 항상 새벽에 첼시 경기를 챙겨봤던 그때 항상 램파드를 응원했었던 제가 램파드 사인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와 오늘은 에버튼 선수 거의 한 열댓 명의 선수와 델리 알리 사인도 받았고 램파드 감독의 사인도 이렇게 받았어요. 와 나 오늘 떨려서 편집 못할 것 같은데 에버튼 팬이신 분들은 이렇게 기다리면은 사인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버튼 선수들은 너무 잘해주네요. 오마이갓 아 나 진정이 안 돼 지금. 와 오늘은 여기서 끝.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램파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자, 오늘도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PSG 훈련장으로 갑니다. 프랑스에 온 가장 큰 목적이죠. PSG 선수들의 사인을 받으러 파리 생제르맹의 훈련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훈련장은 파리에서 왼쪽으로 가면 있는 캄프 데 로지스라는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오늘 나 이거 타야 되는 것 같아.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고 선수들의 퇴근길을 돌아보려고 파리의 훈련장으로 가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선수들의 일정 같은 게 어느 정도 뜨긴 하거든요. 경기 하루 전에는 이제 훈련장에서 라이브 방송도 하고 포체티노 감독 기자회견도 한다고 스케줄이 다 나와 있는데 오늘은 PSG 경기 이틀 전이거든요.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죠. 와 너무 예쁘다. 종점인 생제르맹 엉레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걸어가면은 파리 생제르맹의 훈련장이 있습니다. 역시나 완전 파리 외곽 쪽에 위치해 있네요. 와 뭐냐 나오자마자 또 멋있는 게 반겨주고 있네요. 여기서도 사인을 많이 해주려나. 역시나 뭔가 시골길 감성이 느껴지는 이 길을 쭉 직진하면은 파리 생제르맹의 훈련장이 나옵니다. 제가 미리 인스타로 좀 찾아봤는데 라모스한테 사인 받은 사람이 있었고 은바페도 멈춰주더라고요. 자동차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팬들한테 사인해주고 사진 찍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우승도 확정이 됐고 그리고 시즌 마지막 훈련이니까 선수들이 기분 좋은 상태이지 않을까. 오늘 좀 많이 멈춰줬으면 좋겠다. 파리 생제르맹의 로고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여기서 기다리나 봐. 나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훈련장 엄청 깔끔하게 됩니다. Excuse me. Are you waiting player? Yes. 여기가 파리 생제르맹의 훈련장이고 앞에는 한 5명 정도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면 되나 봐. 그럼 또 오늘도 기다림의 시작이구나. 아니 그 앞에 있는 아저씨가 이 유니폼 보더니 하킴이 절대 안 멈춰준대요. 아이씨 제발 멈춰라 멈춰. 오늘은 멈춰줘라 하킴이. 그렇게 또 쭈그려 앉아 선수들의 퇴근을 기다렸습니다. 저쪽 반대편에는 또 유소년 훈련장이 있나봐. 유소년 선수들은 저쪽에서 나오네. 뭔지 모르는데 사인 받는 거 쉬는데 나도 사인 받아야 한다. 이 캔이 메시? 저 누군지 모르겠는데 유망주인가 봐. 첫 사인은 유망주한테 받았습니다. 스타트가 좋아. 왠지 월클이 될 것 같은 선수였어요. 그리고 인스타를 찾아보던 중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아 아까 받았던 애가 은바페 동생이었어요. 에단 은바페라는 애였어. 대단한 애였잖아. 어쩐지 사인을 받더라. 동생도 PSG에 있었구나. 대박인데요? 기다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네. 누가 나오나 봐요. 사람들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어. 이카르디인가? 이카르디. 아, 야 차 장난 아니다. 첫 번째로 이카르디가 퇴근했고 지금 또 구독자님을 만나가지고 같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파리에서 유학 중이시래요. 첫 번째로 차를 멈춰준 선수는 PSG의 서드키퍼 알렉상드르 르텔리였습니다. 너무나도 친절하게 사인을 해주고 활짝 웃어주었고 셀카도 완벽하게 찍었습니다. 되게 착하시네. 아 좋다. 그래도 사인 두 개나 받았다. 누구야? 아 나바스. 마이 프렌드. 오 쎄. 오 쎄. 뭘 제 말을 해주냐? 아 나바스 유니폼 들고 있어서
자기가 들고 있으면 해줄 확률이 보통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음바페, 네이마르, 메시 막 이런 것만 들고 올 텐데 비주류 선수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들고 있으면 해줄 만하죠. 아 너무 더워. 프랑스는 너무 더우니까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뭐야 왜 저기로 가? 어 저기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저쪽 긴 문으로 가고 있어. 아 여기 뒤에도 문이 있었구만. 그러니까 전문가 같은 사람도 여기 왔으니까 여기서 일단 또 기다려봐야 돼. 아 사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사인 경쟁률이 엄청 치열합니다 여기. 아 진짜 사람 진짜 많죠. 역대급인 것 같아. 벤택시 나오는데 아내가 전혀 안 보이고 벤택시를 보니까 또 안 좋은 추억이 떠오르는구만. 선수 있는 것 같은데 애가 안녕한 거 보니까 아마 하킴이는 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좀 여쭤봤는데 네. 그 친구가 엄청 많이 왔던 네. 하킴이 받았다고. 아 진짜요? 야 하필이면 음냄에 안 서줄 것 같아서 하킴이 걸로 샀는데 하킴이가 오히려 절대 안 멈춰주는 애였어. 누구 지나갔는데? Who was it? 단일로. 단일로? 아 그러니까 맨시티에도 출구가 4개였거든요. 선수 만나는 게 힘들었어. PSG의 훈련장도 정문과 후문, 출구가 2개이다 보니 선수들을 만나는 게 복불복이었습니다. 출구 여러 개인 훈련장이 정말 너무 싫어요. 선수는 완전히 계속 망보고 있는 어 연락 와 아버스 아버스 내려라 내려라 고수 Can I have a selfie? Yes, of course. 야, 여기 기다렸던 팬들한테 다 사인해주는 중입니다. 에레라 아, 착해요, 착해. 어, 뒤에 또 누구 있다. 어, 저 유망주 아니야? 아, 시모스, 시모스. 어, 시모스. 사리 시모스. 에바, 아니. 에바, 아니. 에바! 가야 되나 봐. 아 뒤에 또 밀려가지고. 누구지? 라모스. 아 라모스. 라모스. 라모스? 아 여기 여기 갔어요. 오 뭐야 쟤네 어, 뛰는데? 저도 뛰어보겠습니다. 아 갔어 갔어 갔어. 신호 걸릴 줄 알았는데 아. 라모스는 선글라스 껴도 진짜 딱 그러니까 딱 그 포스가 와 순간의 간지가 와 갑자기 막 나왔어 막 나왔어. 에레라랑 사비 시몬스 라모스까지 뭐야 왜 뛰어 또 왜 뛰는데 뭔가 되게 정신없네요 여기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뛰어당겨. 그 정도면 좀 많이 해주는 편인가요? 한 명한테만 받아도 대박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명한테 받잖아요? 그럼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겨서 더 받고 싶고 또 받고 싶고 뭐 이래요. 쟤네들은 왜 저 안에서 기다리냐? 쟤네들은 그거래요. 그 예약한 아 여기 뭐 예약도 할 수 있나?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앞에서 네. 한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어떤 거 예약돼서 들어간 친구들이라고. 여긴 뭐 훈련장 투어 같은 것도 있나? PSG의 멤버십을 가입한 회원에 한해 이벤트 추첨을 해서 훈련장 투어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인스타로 봤을 때 음내매와 사진을 찍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이벤트에 당첨되어 훈련장 안에 들어갔던 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어봐야겠다. Who was it? 김팬배. 김팬배? 아... 세키? 김팬배 김팬배 일로 안 나오나? 어, 김팬배 후문으로 나온다. 이야 김팬배 야 PSG 훈련장 힘들어 야 김팬배 다른 쪽으로 나온다. 자 그런가? 아 더워. 야 이 땡볕인데 이거 계속 뛰어야 되는 극한의 훈련장이네 이거. 다시 그냥 저쪽 본진에서 기다려야겠다. 뭐야? 어, 가시는데? 같이 기다리시던 여성 두 분이랑 남자 두 분이 또 가네요 그냥? 다 갔나? 메인이 남았는데 간다? 알 수가 없네요. 아니면 또 벤택시를 타고 나갔나. 뭔가 좀 허무한데? 아니 선수들을 좀 다 확인하면은 괜찮은데 좀 찝찝해. 그 많던 팬들이 다 실종 상태입니다 지금. 아무도 없네. Excuse me. Player are gone. Everybody go. Everybody gone? Finish. Finish? Finish.
어, I didn't see 어 네이마르, 메시, 음바페. 라바, 택시 지금. 택시. 밴, 밴 택시? 와, 택시. 아. 벤택시 타고 다니는구나. 반. 아. 역시 읍내면은 벤택시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선수들 그럼 다 갔네요. 애들이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었어. 선수들이 가니까 그냥 사라진 거구만. 어, 저 혹시 사진 한 번만 찍어줄 수 있으세요? 읍내매의 얼굴은 구경도 하지 못했지만 PSG의 훈련장은 여기서 만족합니다. 선수들을 기다리는 것. 이제 그만. PSG의 훈련장을 방문했었고 오늘은 세 명의 선수한테 받았네요. 안데스 안드레아 르탈리에 안데레 에레라, 에단 음바페 이렇게 세 명에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는 벤택시를 타고 다닌다고 하니까 사인받기 굉장히 힘든 것 같네요. 그래도 PSG 팬이시고 읍내매의 사인을 받기 위해 도전하실 분들은 한번 들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인받기가 좀 많이 힘드네. 여기저기 많이 뛰어다녀야 하는 게 좀 많이 빡세긴 했습니다. 그래도 재밌었다. 오늘은 여기서 끝.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아니, 하킴이 얼굴 보지도 못했네. 오늘은 어디로 갈 거냐? 토트넘 훈련장으로 갑니다. 지난번 첼시 훈련장에서 대기를 탔던 것처럼 토트넘 훈련장 앞에서 대기를 탄 다음에 선수들에게 사인과 셀카를 받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유니폼을 이렇게 갖고 가고 있고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고 내일은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는 선수들도 쉬지 않을까? 원래는 경기 하루 전날에 모여서 훈련을 하는데 25일은 그래도 다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보고 있는데 오늘도 그냥 무대 보러 가는 겁니다.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고 뭐 일단 가보면 알겠죠. 지금까지 해왔듯이 해버리는 정신이지 뭐. 그냥 해버려. 토트넘의 훈련장은 토트넘 경기장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터키스트리역을 찾아가신 후 약 20분 정도 걸어가면 토트넘 훈련장이 나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선수들이 사인을 해주려고 많이 서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인들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도착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 훈련장. 깔끔하게 되어 있는 훈련장 앞. 도착했을 때 토트넘 팬인 아버지와 아들 부자가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Are you waiting Tottenham player? Yeah, I don't know if they're gonna stop though, but okay. I don't know. Yeah. Hopefully. Son will. Yeah. Turn it the other end and hold it up and see them. Yeah, yeah. 그래도 지난번 첼시 경기장보다는 낫다. 첼시 경기장에서는 저 반대편에서 기다렸어야 돼가지고 차들이 엄청 많이 지나다니니까 되게 무서웠거든요. 여기는 근데 바로 옆에서 이렇게 기다리면 되네요. No, because of COVID. I mean, we've been serious now. So I was surprised the first one stopped. Yeah, no, I'm sure. 정말 코로나가 어딜 가든 문제입니다. Fuck COVID. 누가 나옵니다. 모르는 아저씨. 이런 식으로 일반인이나 코치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슈퍼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차들을 유심히 잘 보면 됩니다. 가장 먼저 멈춰서 사인을 해준 선수는 토트넘의 유망주 잭 클라크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정말 처음 본 선수였는데 감사하게 사인을 받았습니다. 사인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You think Son will stop? Bring your stuff and sign. Yeah, yeah. You do? Yeah. Yeah, yeah I do. 두 번째로 멈춰준 선수는 토트넘의 오른쪽 풀백 맷 도어티였습니다. 껌을 씹으며 시크하게 사인을 해준 도어티. 포스에 눌려 셀카 찍어달라는 말도 못하고 사인만 받았네요. 이놈의 찐따 마인드 진짜. 도어티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냥 해봤어? 야. 여기 very much. Merry Christmas. 벤 데이비스. 세 명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루카. 어, 반대편인데. 안녕하세요. 그냥 해봤어? 야. 오우라 있어요. 아, 여기 Hello. Cool.
올리버 스킬의 사인도 받았습니다. 진짜 꿈 같아요. 제발 나와주세요. 제발 저도 사인 해주세요. 제발. 저희 교수님 뜨는 시험장 보러 간 아들 기다리는 어머니의 심정. 피나이다 피나이다. 더 웃겨 죽겠네. 아침 일찍 나와서 밥 아무도 못 먹어. 이렇게 포스가 넘치던 에릭 다이어 형님, 웃으니까 너무 정감이 넘치는 젠틀맨이었습니다. 볼게요. 인사드립니다. 여기로. 안녕. 제대로다. 어, 정신이 없네. 요리스 강화. 어, 짠. 헬로. 오마이갓, 델리알리사인입니다. 이게 기다리는 사람이 3명밖에 없으니까 웬만하면 다 멈춰서 사인을 해주네요. 진짜 너무 많이 만나고 있네 선수들. 땡큐 베리 머치. 땡큐 베리 머치. 메리 크리스마스. 해리케인이랑 손흥민이 안 나와가지고 아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11시 반에 와가지고 벌써 3시야 3시. 거의 4시간째 기다리고 있네요. 날씨가 좋더니 갑자기 또 비가 내리고 흥민이 형의 모습은 계속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 네. 주호? 네. 아 왜 그러지? 그렇게 기다림에 지친 부자는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국 둘은 가네요. 흥민이 형만 만나면 뻔히 없겠는데 혼자 기다리는 거 너무 슬프다. 나도 가고 싶다 그냥. 하지만 흥민이 형, 흥민이 형을 봐야지. 무슨 일이 일어났니? 잘 안 나와요. 제발 나와줘요. 한 시간. What a bit fast, brother. Sorry? Son, not here. 아, not here? No, you gone. 퇴근하는 경비 아저씨가 우리 흥은 이미 떠났다라는 비보를 전달하며 퇴근하셨습니다. 선수들은 이런 식으로 직계 선팅된 벤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타고 가는 선수한테 사인 받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아마도 해리 케인과 손흥민은 이 벤 택시를 타고 집에 간 것 같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다 만났는데 손흥민만 못 만났네요. 사인을 엄청 많이 받고 그래서 기쁘긴 하지만 너무 아쉽다. 비가 왜 이렇게 와. 우리 흥과의 만남은 그렇게 실패하고 토트넘에서의 하루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자,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토트넘의 훈련장으로 다시 갑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사인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이, 아이 왜 이렇게 귀여워. 아, 한 번 팔면 안 되지. 지금은 토트넘 훈련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 10시고 퇴근길을 노려보려고 지난번처럼 12시 전까지 훈련장으로 가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짜자잔. 토트넘 경기장 앞에 또 왔다. 형 오늘은 나 만나러 와야 돼. 위에 케인 형도 같이 오면 좋고. 야 손흥민으로 도배가 됐는데? 손흥민 유니폼 하나 구입하고 어웨이킬. 이건 내가 입을 거. 장난 아니네요. 손흥민으로 도배가 됐어. 47번입니다. 해리케인보다 많아. 엄청나죠 손흥민의 인기가. 지난번에 이제 런던에서 노리치로 넘어갈 때 이 길을 건너가면서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리다 라고 했었는데 야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또 토트넘의 훈련장으로 갑니다. 선수들이 따뜻하게 맞이해줬으면 좋겠다.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한국인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보니까 옛날에 코로나 전에는 한국인들이 훈련장 앞에서 한 몇십 명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훈련 안 끝났는데도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다 사인해주고 그랬다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터진 후로는 이제 여행객이 줄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아쉽긴 해요. 시국이
점점 나아지고 있어서 다행이지. 토트넘의 훈련장을 향해 걸어가 봅시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네. 자, 이렇게 토트넘의 훈련장 앞에 다시 왔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네. 그러니까 한국분들이 좀 많이 기다리고 계시네. 역시 몰라서 유니폼을 두 개 갖고 왔거든요. 새로 산 거랑 지난번에 받았던 거. 이렇게 많이 받았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못 받았었어. 제발 놔주세요. 제발 나오는데요. 베르바이 레귤론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잘 안 세지네. 아 제발. 손흥민 아닌가? 어 이게 뭐 이게 맞나? 경비 아저씨가 다가와 저게 손흥민 밴이었다고 말하며 손흥민이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네, 참. 아 손흥민 선수 제발. 참 만나기 힘들다. 좋았지? 지난번 처음 만났을 때는 포스에 놀려서 사진 찍어달라는 말도 못했었는데 이번엔 같이 사진도 찍고 사인도 멋지게 받았습니다. 오, 루카스 모우라 또 만나네. 헬로 땡큐 베리 마치. 루카스 모우라랑 보아티 또 만나네요. 안녕하세요. 토트넘 기자회견에 참석하셨다가 우리를 인터뷰하러 온 이건 기자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자님이 지금 집에 갈 사람은 차로 태워주신다고 해서 오늘 토트넘 훈련장 앞에서 처음 만난 구독자분과 함께 오늘은 훈련장을 떠났습니다. 내일도 오실 거예요? 혹시 오실 거면 같이 오실래요? 저도 무조건 올 거라서. 토트넘 훈련장에서 기다리다가 이건 기자님을 만나서 차를 얻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안 서주시나? 끝나고도 네.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아니요, 없을 거예요.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그냥 밑에서 나와가지고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잘 없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지나가는 장 지나가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지난번에 브랜트포드전 같은 경우는 경기 끝나고 와 그때 저기 해리케인도 있고 전신민 선수도 그 팬들한테 사인을 다 해주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팬들이랑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네. 그런 데라. 아 그 원정 버스 네네 그런 경기장들이 꽤 있어요. 백발이 형님께서 이제 많이 다니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약간 옛날 경기장들 나가면서 만날 수 있는 접점이 토트넘 훈련장뿐만 아니라 토트넘 원정 경기의 경우 버스 앞에서 기다리면 이렇게 선수들을 또 만날 수 있으니 토트넘 원정 경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가보세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항상 기사 챙겨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손흥민 선수 만남은 실패했고 내일은 경비 아저씨 말로는 합숙 훈련이 있대요. 그래서 출근길을 노려봐야 됩니다. 아침 7시 50분까지 훈련장 앞으로 가기로. 자 지금은 아침 6시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사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나가고 있는 중이고 오늘 토트넘은 합숙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콘테가 보통 합숙 훈련을 되게 자주 하더라고요. 전에도 구독자분들한테 DM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손흥민 선수 사인 받으러 갔는데 합숙 훈련을 한다고 해서 선수들이 퇴근을 못한다고 내일 레스터 경기가 있는데 그게 엄청 중요한 경기다 보니 호흡을 더 깊게 다지기 위해 합숙 훈련을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토트넘의 훈련장으로 가봅시다. 와 도착했다. 아무도 없다. 어제 여기서 만났던 구독자분이랑 또 보기로 해가지고 아마 금방 오실 거예요. 두 명이서 기다릴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해주지 않을까. 하, 제발 구독자분과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11시까지 출근한다고 해요. 기다려봅시다. 오늘은 뭔가 느낌이 좋아. 아, 그래요? 이 정도면은 야 솔직히 나라도 멈출 것 같아. 선수 얼굴도 전화하겠어요. 이게 막상 보면은 누구인지 몰라요. 얘 너무 끼네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땐 사연이한테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막상 보면 진짜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좀 특이한 애들 모우라처럼 머리가 얇거나. 맞나? 맞는 것 같은데? 어제 본 어제 봤던 그 벤인데? Excuse me, sir. Yeah. Is that Sonny? Sonny, yeah, that's it. You never see him again. That's Sonny. 아. He's not going to come out. 근데 아까 인스타 봤던 거로는 한국인 두 명 기다리고 있다고 다시 나왔다고 했었으니까 기다려보시죠. 어차피 네. 다른 선수들도 또 초보 힘 있네. 와 여기를 보고 있어야 되네. 아. 오 요리스! 요리스! 오 도와티 도와티
Bye-bye. 뭐지? 제스처를 약간 이렇게 했는데 아, 또라이라는 건가? 아니면 돌아온다는 건가? 막 이랬어요 어쨌든. 본인 너무 짜증나네? 갑자기 좀 기분 그렇게 안 좋았어. 흥민이 형은 가고 베르바인한테는 욕먹고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계속 펼쳐놔야겠어. 레귤러! 오 레귤러! 웨잇! 저 베지크 Don't call me. 저기?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Bye bye. 선글라스 좀 벗어주지. 선글라스 끼니까 레귤러는 안 같아. 예, 네, 찾으면 알았어요. 기다린 거. 거의 막 사원의 구슬 조각 모으는 것처럼. 아, 근데 다 받았던 선수들이어서 저는 좀 아쉽긴 하네. 손흥민 선수는 들어가서 또 나오지 않았고 오늘은 레귤런 한 명 받았네요. 오늘은 또 선수들이 합석해가지고 퇴근도 여기서 안 하고 또 알죠 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만점 활약을 했었던 레스터 시티 경기 전 직관을 하고 다다음 날 아침 출근길부터 또 나왔습니다. 시간은 8시 16분입니다. 지난번에 손흥민 선수가 한 8시 반 정도였었죠. 저쪽으로 해서 갑자기 쑥 지나갔었던 벤. 손흥민 선수 벤이 오는지 확인하고 근처에서 좀 시간 뻑이다가 퇴근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와봐야겠네. 그래도 레스터전에서 대활약을 펼쳤으니까 기분 좋은 상태로 멈춰주시지 않을까? Sorry? No here? Holiday? Today is holiday? With camera? Yeah, yeah, yeah. Oh, naughty boy. Yeah, he's coming in a minute. Ah. Okay. Okay. 경비원들이 뭐라고 할까봐 무서운 경우가 많은데 보통 팬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정보를 주거나 응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 왔다. Please. 손흥민! 손흥민! 안 멈춰주나? Is that Sonny? Not yet? 어? 손흥민 밴이었는데? 아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지? 어. 아 도하티 도하티. 이 버스는 유소년 선수들이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뭔가 경기 있나 본데? 어 손흥민? 손흥민? 어 누구 타이 있었어. 왠지 저게 손흥민이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다리만 보였거든요. 얼굴을 못 봤어요. 다 너무 썬팅돼 있어가지고. 왠지 다리가 손흥민 선수였는데? 아 he's gone? 맞네 방금 손흥민 맞네. Thank you very much. 방금 들어간 게 손흥민 선수였어요. 오늘은 다른 밴을 타고 왔네. 그래 뭔가 다리가 손흥민 같았다니까. 와 그리고 손짓하는 걸 봤어요. 손짓하는 거. 다리를 꼭 앉아 계셨고 손짓 이렇게 하더라고. 손흥민 선수에게 뭔가 눈도장을 찍었네. 자 일단은 손흥민 선수 출근하는 건 확인했어요. 근처에 또 있다가 퇴근 시간을 또 늘려보도록 하죠. 만나기 힘들다 진짜. 아 근데 손흥민 선수를 내가 알아본 게 신기하다. 자그만 창문으로 그냥 다리 꼬고 있는 사람 한 명 앉아있는 걸 봤었는데 와 그게 손흥민 선수였어. 그래도 저한테 손짓을 해줬으니까 이따가 멈춰주겠죠. 이것도 왠지 선수차인 것 같은데. 아 요리기사. 요리사한테도 사인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녕하니까 이거 해주네요 이거. 이따 또 퇴근길에 와보도록 하죠. 제발 제발. That's what the sign is. Okay? Yeah, thank you. 오늘은 좋아. 오늘은 아 깜짝이야. 이렇게 훈련장에 있으면은 지나가다가 차에 있는 팬들이 되게 응원 많이 해줍니다. 재밌죠? 누구지? Please. 어. 아 도어티. Hello. Oh, I've signed already. Yeah, yeah, yeah. Yeah, no worries. Thank you very much. No worries. You're best. 도어티 진짜 best. Thank you very much. 도어티 대박이다. 무조건이네. Just a shake, shush. Yeah. Yeah. Song's driver sees you here. Yeah. He'll tell Song. Yeah. And sometimes he'll come. Yeah. Just to meet you guys. Ah, yeah. He's done it a few times before. Yeah. Thank you very much. 뭐 축하드립니다, 손흥민 선수님. Hurricane, Hurricane. 해리케인은 진짜 힘들다. 거의 0%네. 오! 베르바인이다 이거. 오! 베르바인.
어제 우리한테 도라이라고 하긴 했지만 사인을 받는 순간 모든 게 사르르 녹더라고요. 그래, 어젠 기분이 살짝 안 좋았나 보구나.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베르바인이 세워준다고? 오늘 느낌 좋아. 이게 두 명밖에 없는데. 아, 근데 이게 양쪽이니까. 예. 애가 망설이더라고. 오늘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손흥민 벤이긴 한데. 네. 누구 있어요? 근데 아침에 저걸 안 타고 왔으니까. 정말 손흥민 선수의 벤은 미스터리 그 자체입니다. 누굴까? 오. 그때 만났던 올리버스키 또 만났다. 제발 오늘 진짜 오늘 날이다. 오늘 날이야. 요리스. 진짜 안 해준다 요리스는. 진짜 쉽지 않다. 아. 이 배는 또 뭐냐. 미치겠네. 오, 크루셉스키, please. 오, thank you very much. 와, 씨, 대박이다, 오늘. 진짜 대박이다. 손흥민 선수 밴 들어갔어요, 이제. 오, 누굴까요? 오, thank you very much. 그리고 제가 사인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탄강과 차 뒤로 손흥민의 밴이 왔습니다. 구독자분이 밴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밴은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다이오랑 흥민이 형. 흥민이 형이 갔네.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냐. 뭐 호이비에르? 어.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guys. 사진 안 찍어주지? 쟤는 약간 그 방역 때문에 끝까지 안 내리더라고. 지난번에도 마스크 쓰고 있었고. Lucas. Lucas. 우리 얼굴 기억하고 있나 본데. 바로 그냥. 바로 웃으니까. 단체. 산체스. 그래도 사인을 많이 받았다. 오늘만 해도 대박인 건데 선수들 사인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데 힘이 너무 많이 빠진다. 토트넘은 흥민이 형 사인을 못 받으면 힘이 좀 많이 빠져. 참 아쉽구만. 앞으로 여행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 가긴 성공할 때까지 가봐야죠. 어제 진짜 멘붕이 와가지고 아 진짜 안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집에 와가지고 다른 여행 뭐 할까 찾아보는데 흥미가 아예 안 생기는 거. 다른 거 눈에 안 들어오고 손흥민 선수만 만나는 거 그것만 생각나더라고요. 애초에 영국 여행을 온 것도 손흥민 선수가 또 크죠. EPL에서 멋지게 활약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또 보려고 온 건데 이렇게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계속 도전해봅니다. 일단은 기회가 오늘이랑 내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리버풀전 원정을 떠나기 때문에 경기 전날에는 미리 리버풀로 떠나서 그 근처에서 합숙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게다가 저는 이제 영국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자, 기다려봅시다. 오늘은 밴만 노린다. 한국인의 근성을 보여주지. 여기다가 사인을 받고 매치데이 프로그램 레스터시티전 매치데이 프로그램에도 사인 받으려고요. 너무 만나고 싶구만. 오늘은 무조건 손흥민만. 이미 충분해. 다른 선수들 다 받았어 진짜. Hello. Yeah. We do this all the time, so don't make. Okay? Yeah, yeah. Should be coming out in a little while. Yeah. 진짜 사인 받기 너무 힘드네요. 슈퍼스타의 1분을 사는 게 참 힘듭니다. 기다립시다. 슈퍼스타를 만나려면 이 정도쯤이야. 싸지. 손이가요, 손이가. 오늘은 가지 마요. 제발요. 멈춰요. 제발 좀 멈춰요. 아, 안녕하세요. 많이 늦었죠? 아직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베르바인 같아요.
이제 퇴근하나 보다. 어, 이거 에메랄송이다. 맞네, 에메랄송. 에메랄송. 오. 이 사람들은 행운이네. 안 해주나 봐. 안 좋았지. 안녕. 천사다 진짜. 나왔다. 손흥민, 제발. 손흥민, 제발요. 울고 싶다 진짜. 지친다. 오늘 좀 오래 기다리네. 응. 이 정도까지 안 해주나?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아저씨랑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4일째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일은 또 손흥민 선수 버스 기사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두 명 한국인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다고. 내일 또 와봐야죠.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리고 싶어도 더 이상 손흥민 선수를 기다릴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침 7시고 손흥민 선수 출근길부터 퇴근길까지 쭉 기다리려고 합니다. 어제 경비 아저씨랑 친해져가지고 같이 담배 피면서 얘기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지난번에 멈춘 게 3주 전이었대요. 벤 타고 가다가 멈춘 게 아니라 훈련 중간에 훈련장에 있는 카트를 타고 벤 데이비스랑 같이 나와서 이렇게 한국인 3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인해줬다고 합니다. 오전 훈련 끝나고 점심시간 내라도 잠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훈련장 앞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기다려보려고요. 손흥민 선수 벤 운전기사님한테 좀 얘기 좀 이렇게 해본대요. 손흥민 선수한테 좀 얘기 좀 잘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오늘도 희망을 안고 갑니다. 손흥민 선수 사인받기 진짜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제 원래 여행 일정이 너무 꼬여버려가지고, 혹시나 손흥민 선수 사인을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은 진짜 일정에 여유가 넘쳐서 일주일은 기다릴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시고, 아니면 그냥 한번 오셔서 다른 선수들 사인 받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루카스랑 맷도어티는 무조건 서주니까 루카스나 맷도어티 유니폼 들고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또 왔다는 거, 또 왔다는 거. 오늘이 마지막이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자. 이 정도면 불침번 쓰는 거 아니야 진짜? 불침번 마지막 시간 때 쓰는 거야. 오늘 불침번 썼을 때 4시, 5시가 제일 짜증났었는데 끝나도 1시간밖에 더 못 자. 어, 벤 왔다. 손흥민 있나요? 아무것도 없나요? 안 보여, 전혀 안 보여. 저건 아마 해리케인 벤일 거예요. 케이, 화이팅, 화이팅. Come on, you Spurs. Come on, you Spurs를 외쳤으니까 그래도 아, 쟤 뭐 하는 놈이야 하고 한 번 더 봐줬겠죠. 어, 왔다. 손흥민, 손흥민인가? 흥민이 형, 화이팅. 안에 사람 있었어요. 이거 뭔가 흥민이 형 같았어. 핸드폰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흥민이 형은 들어갔고 오늘은 여기서 올데이 텐트라도 갖고 올 걸 그랬네. 여기서 기다려봅시다. 나도 모르게 흥민이 형 화이팅이라고 외쳤네. 사실 동갑입니다. 같은 92년생인데 그래도 형이지. 평생 형님이지. 18 here, no problem. Yeah. But we will stop players. Are you well? Yeah, I'm good. Very good. Have you traveled from somewhere to come today? From South Korea. Traveling 5 months. And waiting 5 days. So let me guess who you want to see. Yeah. Sonny? Yeah. Have you met Sonny? No, not yet. He's always gone. I'm sorry, as I said, we have to not let players stop. So yeah. I just have to let you know. Yeah, I know. Okay? I know. Yeah. Nice to meet you. 경비 아저씨가 와서 얘기해줬는데 손흥민이 저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근데 경비 아저씨들은 세울 그 권한이 없으니까 일단은 알고 있으니까 그거라도 희망을 가져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재밌구만. 동지 구독자분이 사온 햄버거를 먹으며 그렇게 또 훈련장에서의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애기 팬이 왔네요. 그러면 오늘 선수들이 좀 서줄 것 같아. 다 받았네. 다 받았네. 그 꼬마에는 손세셔널에도 출연했던 애예요. 손흥민 선수가 생일 축하 메시지도 보내주고. You're a YouTuber? Yeah. I subscribed. Thank you very much. 오늘은 애기 팬도 왔고 선수들의 차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 현지 팬들도 많이 왔습니다. 진짜 느낌이 좋아요. 그렇게
몇 시간을 기다려 선수들의 퇴근 시간이 된 손흥민 선수의 팬이 나왔습니다. 어, 이거? 손흥민? 손흥민? 간 거 같은데? 경비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갔다고 합니다. 저희들의 기다림을 계속 지켜봤던 경비원들도 오히려 저희보다 더 안타까워하며 손흥민 선수가 떠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너무 피곤한데? 오늘도 길을 나왔습니다. 목이 완전히 나갔죠? 어제 우루과이전 직관을 하고 집에 오자마자 밤새 편집하고 몇 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일어났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카톡을 보니까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저 맨유 훈련장 갔었을 때 같이 갔었던 사인 헌터를 유튜버분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오늘 손흥민 선수 사인을 받으려고 선수단 호텔이 있는 곳에 가려고 하는데 혹시 같이 갈 생각 없냐고 해가지고 그럼 좋다 나도 가겠다 하고 지금 길을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유니폼과 사인펜을 챙기고 갑니다. 오늘은 미국 경기가 있나 보네. 미국 화이팅. 선수단이 있는 숙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4시 훈련이 있대요. 오후 4시 훈련이 있고 출근길에는 보통 잘 안 해준대요. 유튜버분은 손흥민 선수한테 사인 받았는데 다른 선수들한테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오늘 간다고 하셨고 저는 손흥민 선수만 받아도 감지덕지입니다.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선수단 숙소가 있는 DCC역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출근길에는 사인받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숙소 복귀하는 시간대 이제 그때 한번 시도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피곤하다. 손흥민 선수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피로가 싹 다 나가고요. 항상 사인받으러 갔을 때 그랬거든요. 힘들다가도 사인받으면 그날 피로가 일단 다 씻겨내는 거니까 피로회복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DCC역 시내로 나왔습니다. 여기가 지난번에 왔었던 그 손흥민 선수 빌딩 그 사진이 걸려있던 곳이에요. 야, 진짜 손흥민 선수 사인을 받으려고 얼마나 온 거야. 여기까지 하면 9번? 오늘 못 받으면 또 10번째 오는 거네. 내가 진짜 여자도 이렇게 안 쫓아다녔던 것 같은데 흥민이 형 보려고 10번을 쫓아다니네. 오늘은 진짜 이런 말도 하면 안 돼. 항상 오늘 날이다라고 하면 또 안 되더라고. 오늘은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흥민이 형. 바로 이 호텔이 대한민국 선수들이 묵고 있는 숙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면은 철조망이 이렇게 막혀 있대요. 거기 건너편에서 기다리면 되는데 철조망이 있으면은 또 손흥민 선수가 올지 안 올지 모른다는 거. 오늘 또 훈련이 피곤해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일단 가보는 거지 뭐. 항상 그래왔듯이 가보는 거야. 그냥 용저 형님의 정신으로 좋아 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네 진짜. 4시 반으로 바꿨어요. 4시 반이요? 지금 한 3시 반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아 맞다, 그 영상 들었어요. 제가 5일 동안 갔고 네, 봤죠. 3주 전에 네. 있던 한국인이 받았다고. 그게 저예요. 네, 맞아요. 그게 저예요. 진짜 와 그때 받았어야 했는데. 한 번만 해줘라 한 번만. 오늘이 몇 번째 시도입니까? 정확히는 9번째. 9번? 네. 그렇게 선수들을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렛츠! 아버지! 아버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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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인 화이팅! 이강인 화이팅! 잘생겼다! 잘생겼다! 흥민! 흥민이 형! 선! 어디 선? 흥민이 형! 선? 아 선! 어디 선? 나갑니다. 야근 확정이고 내 얼굴만 봐도 좋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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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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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한민국!
근처에서 밥 먹고 시간 때우고 있다가 다시 호텔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한 번만요. 아, 도시는 진짜 멋있다. 일단 다시 호텔 앞으로 왔습니다. 한국 버스가 들어왔습니다. 어, 벤투다. 벤투! 파이팅! 파이팅! 사인 한 번만요. 손흥민 선수 못 봤죠? 그거 못 봤는데? 나오셨어요? 선수들은 들어간지 손흥민 선수 못 봤는데? 일단은 한국 버스는 왔는데 손흥민 선수를 못 봤네. 어떻게 된 걸까? 확인한 걸로는 교체 멤버진들이 일단은 먼저 복귀한 것 같고 선발 선수들은 얼굴이 안 보였었거든요. 뭔가 훈련을 더 하고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뭔가 일정이 있어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1시간 정도를 호텔 앞에서 더 기다렸지만 오는 버스나 가는 버스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중 한 뉴스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우루과이전에서 선발로 뛰었던 선수들은 훈련장에서 가벼운 몸풀기로 30분 정도만 훈련을 진행하고 이미 호텔로 복귀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서 밥 먹고 이럴 때 들어간 거야. 아, 나 진짜 또 온다. 또 옵니다. 가자, 또 가자. 아홉 번째 손흥민 선수를 만나기 위한 시도 또다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고 다음 날을 기약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고 저는 또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 멕시코전이 있는 날이에요. 아르헨티나 멕시코전이 여기 밤 10시에 경기가 있어가지고 대표팀 훈련이 오후 4시 반에 있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어제랑 비슷하게 하면은 그래도 7시 반 정도에 복귀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가서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멕시코전을 구경해보러 가려고 합니다. 힘들다. 그래도 완전히 푹 자고 일어났더니 목소리가 좀 많이 돌아왔네요. 어제는 진짜 잠도 얼마 못 자고 또 가서 계속 기다리느라 완전 진 빠졌었네요. 오늘은 제발 흥민이 형 날 보러 와요. 오늘은 만날 수 있을 거야. 10번 넘네 지금. 10번 넘게 지금 시도하고 있네. 처음 훈련장 갔던 게 손흥민 훈련장 작년 크리스마스였어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또 다가오고 있죠. 1년 장기 프로젝트야. 아, 돌아버리겠네. 여기는 야경이 진짜 미쳤어. 한밤 8시처럼 보이는데 지금 오후 5시 반밖에 안 됐어요. 여기 해가 5시면 저 제발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제발. 이 정도면 진짜 전생에 악연이 아니었을까? 내가 뭔가 흥민이 형한테 죄를 졌나봐. 일단은 호텔 앞에 도착했고 아직 대표팀은 훈련 중입니다. 언제 복귀할지 모르겠지만 8시 안까지는 아마 복귀하지 않을까. 기다립시다. 계속해서. 어? 왔다. 왔다 왔어. 우와.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제발요. 사인 한 번만. 저 10번째 왔어요. 어, 오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저 영국에서도 갔었고 한국에서도 갔었는데 못 받았거든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저 10번 동안 갔었거든요. 영국에서도 가고 한국에서도 가고 처음 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잘 때우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어제 응원하다가 어제 응원 진짜 열심히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푹 쉬세요. 나 가방을 못 받았어. 아, 들고 있구나. 화이팅. 받았어. 손흥민 선수 사인 받았습니다. 오 마이 갓. 오케이. 아, 써니. You got to take a picture? Yeah. You got that one already? Yeah. Thank you very much. 손흥민 선수 사인 받았어. 10번의 시도였어요. 영국에서 5번 가고 한국에서 3번 가고 여기서 2번째.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손흥민 선수 사인 받았고 저는 또 바로 아르헨티나 멕시코전을
바라러 가야 돼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도전하세요. 진짜 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너무가 없어. 오늘은 일단 여기서 끝.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 정확히는 11번째 시도 끝에 받아낸 손흥민 선수의 사인. 매일매일 꿈꿔왔던 순간이 눈앞에 펼쳐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첫 번째에 바로 사인을 받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기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인내 끝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더욱더 큰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을 선물해준 손흥민 선수. 오늘 있을 경기에서 더 큰 기쁨을 모두에게 선물해줬으면 하네요. 대한민국 화이팅! 손흥민 화이팅! 흥민이 형 짱짱맨!